안녕하십니까, 호랑이 보살입니다.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보살에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호랑이 보살한테 취업이나 사업이나 매매나 궁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디에 누구신가요? 해운대구의 호랑이 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예, 저도 반갑습니다. 오늘 찍을 컨텐츠, 로또 보는데요. 네. 1145회 생각하셨을 때 떠오르는 띠 어떤 거 있을까요? 갑자기 그래 물어보면 참 어떨 땐 당황스럽대. 보면. 천천히 물어볼게요. 1145회 생각하셨을 때 떠오르는 띠 어떤 거 있을까요? 아, 용띠입니다. 용, 자, 선생님 용띠, 이번 주 어떨까요? 용띠는 이번 주에 그래도 그 사람들 삼재라도 욕받다. 근데 올해는 들어와서 용띠가 그래도 복삼재가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받는 운 또 얻는 운 이게 좀 들어와 있어서 괜찮아. 지금 로또도 괜찮고 괜찮아. 자, 그러면 용띠 언제 사면 좋아요? 용띠 금요일날. 금요일날 오전에 사는 게 딱 좋을 것 같다. 용띠들은 오전에. 자, 그럼 선생님 용띠 행운의 번호 먼저 한번 불러주세요. 행운의 번호 용띠 7번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네. 그 행운의 숫자 7번으로 딱 진짜 욕받대 용띠들. 그 7번으로 가지고 가면 참 좋을 것 같다. 1145회 로또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. 네. 5번, 10번, 12번, 19번, 25번, 29번, 31번, 37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선생님 그러면 5번기 뽑아주세요. 할아버지가 좋은 번호 뭐 좋은 5번기 색깔 주시겠지. 한번 할아버지 먹고 믿어보고 이제 한번 뽑아봅시다. 아, 노란 거 금전이네. 이제 뭐 금전이 들어올 뭐 용띠니까 금전이 노란 게 들어왔어요. 마 됐다. 두 분 다시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아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